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강사님께서의 니즈는 기업이나 강의 기관 쪽의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네.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건지 맞아요. 그런 게 또 네. 궁금하다고 하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강사님의 컨텐츠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강사님의 강의 커리큘럼을 얘기하면 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힐링의 어떤 목적으로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에서도 보면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데에 이유가 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화합이라던가 어떤 힐링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 강의의 목적 중에 어떤 강의는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어떤 직무에 필요한 그런 기술 교육인 것들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직무 기술 교육은 아니지만 약간 소양 교육인 느낌? 그런 강의가 강사님이 하고 계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강의라는 개념은 아닌 거지. 이거를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무관한 느낌의 강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가 뭔가 핵심적인 강의로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강의를 했을 때 재섭외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강사님이 강의를 또 좋게 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또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또 재의뢰가 들어왔다는 건 다른 부서나 또는 뭐 옆 사람들이나 또는 그동안 못 들었던 사람들 또 시키고 싶다는 그런 니즈가 있을 것이고 또는 다른 기업에다가 또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일 텐데 사실 1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재섭외를 많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강사님의 강의를 계속 퀄리티 있게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잘 하시는 거. 그게 1차적으로 강사님의 강의가 이제 기업이나 기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전시를 말씀하셨는데 에이전시에다가 강사님의 커리큘럼이나 컨텐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버전을 먼저 그쪽에 제안을 하세요. 그 기업에나 기관에 강사님이 다이렉트로 제안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어디다 하며 그리고 이런 티나 뭐 허브 힐링 이런 거 자체를 그 제안을 한 거는 막년에나 송년의 그런 시즌에는 좀 수요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여름에 뭐 연초에 그렇게 수요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강사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에이전시들을 먼저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강사님의 제안서를 보내는 거. 그런 것 좀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제안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보내려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에이전시 같은 것들은 찾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어떻게 찾는 게 좋나요? 사실 뭐 찾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검색을 해서. 근데 이게 막 이런 에이전시들이 자기만의 막 이름들을 막 써서 전혀 못 찾겠는 그런 막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사 에이전시나 뭐 교육 컨설팅 이런 쪽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또 강사 커뮤니티 이런 걸 많이 해보시다 보면 또 네. 거기 강사님들마다 이렇게 각자 또 해당되고 있는 에이전시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시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정보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뭔가 정해져 있는 뭐 루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강사님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수동적인 느낌이지만 네네.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시면은 강사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이전시들마다 특성이나 특징이나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에이전시는 정말 직무 교육에만 더 치중이 되어 있고 그런 걸 수주를 더 많이 해오는 에이전시들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더 힐링, 스트레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런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교육 컨설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뭔가 어디가 뭐예요 라고 정하기보다는 강사님이 되게 많이 부딪혀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에이전시와 강사의 그 합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에이전시가 나랑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강사님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생겨야 되고 접하다 보면서 부딪히면서 그리고 그 에이전시의 뭐 직원들이나 대표라던가 또 에이전시 그런 분위기라던가 강사를 대하는 태도라던가 반대로 또 그 강사님과 그 합이 있잖아요. 뭐든지 관계에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프리랜서 강사할 때 에이전시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강사를 대하는 곳은 난 일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곳들도 되게 많았어요. 좋지 않은 그
곳들도 많아요. 강사들 사이에서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부딪혀보고 강사님의 그 컨텐츠를 높게 사주고 그리고 자주 영업을 잘 해주고 강사라는 사람을 대할 때의 그런 어떤 태도라던가 그런 것들도 사실 강사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맞는 그런 곳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찾아놓으면 돼요. 파트너 강사들은 내가 꼭 여기만 해당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많이 뭔가를 뿌리고 내가 활동을 하다가도 결국은 딱 이렇게 좁혀져요. 내가 딱 컨설팅 파트너사로 일하고 하는 곳이. 그래서 저도 거의 없어요. 초반에는 막 그래요. 이것저것 막 해다가도 지금은 저도 파트너로 맺어져 있는 곳이 있지만 많지 않아요. 한두 군데? 근데 거기에 그 한두 군데의 기준은 일단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 나와 같이 일할 그런 컨설팅사는 이런 회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좁혀진 게 그런 한두 군데였고, 강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거를 부딪혀보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강사님은 아무래도 내 컨텐츠가 힐링이나 뭐 팀, 좀 특별한 컨텐츠거든요. 일반적인 네. 직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교육 스킬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그런 거를 좀더할수 있는 컨설팅사를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님이 거기다가 이제 나를 알려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강사님 지금 하고 계시지만 블로그나 유튜브나 맞아요. 인스타그램처럼 강사님 개인 자체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101도 너무 잘하셨어요. 클래스 101을 지금 하시게 된 처음 계기가 강사님이 직접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뢰가 왔어요? 지원했어요. 그게 말씀하셨지만 그 클래스 101에 입점하고 그 클래스를 올리는 순간 그거 자체가 홍보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걸 보고 또는 그걸 보지 않더라도 이런 페이지를 보면서 이거 우리한테도 한번 해볼까? 우리 강사님으로서 섭외해볼까?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드라마틱하게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강사님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거고 클래스 101이 올렸다면 또 다른 데도 한번 올려보세요. 플랫폼에. 클래스 유라던가 뭐 다른 데들도 많잖아요, 요새는. 네. 그리고 나만의 클래스를 내 사이트에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점점 내 수요가 생기고 고객층이 좀더 두터워지면 내가 내 영상 올리고 판매도 거기서 내가 직접 다 하고. 그 강사들 그뭐 그런 인력 풀처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내가 이런 강의를 할수 있고 그런 걸 올리는 그 플랫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있던데 그런데도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 컨설팅이랑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 플랫폼의 역할은 약간 강사님들 여기다가 강사님들 올리세요. 섭외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사실 확률적으로는 컨설팅사에 내가 직접 제안하는 것보다 조금 낮아요. 왜냐면 강사들이 워낙 많이 올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눈에 띄어야 되고 또 그런 강의가 필요한 담당자들이 강사님의 강의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올리는데 돈이 안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올려보시고 올리면서 강사님의 또 입지를 계속 또 늘려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강사님의 그뭐팀 블렌딩 팀 블렌딩이 정확하게 뭐예요? 그 여러 가지 허브나 혼입 재료들을 주고 내가 취향에 맞게 이거 한 스푼 저거 한 스푼에서 섞는 거를 그 과정 자체를 티 블렌딩이라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티 블렌딩이 좀더그 인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해요. 사람들이 트렌드도 있고 요즘 또 올해 막 이렇게 관심사가 막 많이 있듯이 강사님의 그런 티라는 그 하나의 그 코어 컨텐츠에 강사님의 다양한 그 컨텐츠를 많이 서브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버전을. 그 지금 강사님한테 여쭤보면 어느 정도의 버전인 것 같아요? 강의가? 한 다섯, 여섯 개? 그러면 그거를 한두배 정도는 더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만 다르게 뭐 이런 것보다는 좀더 제목, 재료, 어떤 목적, 목표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해서 강사님의 컨텐츠를 T라는 그 중심 컨텐츠에서 다양하게 버전을 만들면 아까 말했던 대로 한번 강의를 딱 1번을 들었는데 강사님 강의 1번이 좀 만족스러워. 추천할 만해. 그리고 또 듣고 싶네. 이랬을 때 2번도 듣고 8번도 듣고 10번 듣게끔 그래서 강사님의 강의가 좋으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좀더좀 무거운 과정 더 심화 과정 이런 것도 좋고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하는 과정